2010년대에 들어서 비디오 게임 콘솔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던 사이 GTA5 또한 7세대에서 8세대로 옮겨졌죠. 하지만 GTA5는 온라인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출시한 지 8년이나 된 GTA5를 플스5로도 출시하겠다 발표했죠. 그리고 1년 뒤에 락스타는 9세대 GTA 온라인 서비스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렇게 9세대 온라인 업종까지 선언한 지 3개월 뒤에 선보인 플스5 GTA5 트레일러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응은 싸늘했죠. 혹시 9세대가 9세대인가? 이렇게 플스5 GTA5 트레일러를 시작으로 한 9세대 GTA5 시리즈의 마지막 편, 오늘은 곧 있으면 섭정할 9세대 GTA 온라인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9세대 GTA 온라인이 막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기기 성능이었습니다. 2013년에 출시된 7세대 콘솔 게임기들로는 1080p 화질도 안 되는 데다가 현재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었기에 서버 종료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게다가 출시된 연도도 참 기구했습니다. GTA5가 나온 2013년 하반기에는 이미 미국에서 플스4가 발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플스3가 출시하고 한참 뒤였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출시한 지 2년 만에 플스4와 액박 그리고 PC버전 GTA 온라인이 열리면서 9세대 온라인 는 찬밥 신세가 되고 업데이트마저 멈춰버렸죠. 네, 9세대 GTA 온라인은 2015년 부당이득2가 마지막 업데이트였습니다. 즉 구습격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서버이죠. CEO 없어요. 오프레서 없어요. Hi there. 없어요. 핵쟁이 없어요. 어? 그럼 먼저 캐릭터 생성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9세대 2편에선 추억이 돋는 장면들이 종종 있었겠지만 3편에선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나니? 이게 당시 온라인 캐릭터 생성 장면이었습니다. PC로 입문하신 분들에겐 굉장히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UI는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캐릭터를 무려 5명까지 생성할 수 있도록 칸만 있었습니다. 네, 칸만요. 실제로는 2명까지이죠. 생성하기를 하면 생활 방식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능력치 조절 화면입니다. 차세대에서는 단순히 힘, 은신, 운전, 비행을 올렸다면 여기서는 좀 디테일합니다. 단순히 능력치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의 24시간 생활 방식을 조절하여 능력치를 조절하는 특이한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 불법 작업 시간을 늘리면 운전이 늘어나는 대신 폐활량이 줄어들고, 합법 작업 시간을 줄이면 운전이 늘어나고 비행, 은신, 기력이 줄어들고, 게이지에 따라 옷도 바뀝니다. 네, 옷도 자유롭게 고를 수 없습니다. 솔직히 무슨 논리로 합법 작업 시간이 비행 실력과 비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능력치 논리에 대한 설명 문구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국제적인 사업가라면 대부분 사람들처럼 출퇴근 시간에 차 안에 갇혀있기보다는 비행기를 타고 국제회의에 자주 참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행이 올라간다고? 근데 이 세계관에 합법이 있나? 경제가 요즘 같을 땐 살인, 마약과 같은 불법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10시간까지 불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이 정해놨습니다. 이건 좀... 모두 알다시피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사고력이 향상되며 비행과 운전 실력도 향상되겠죠? 이 게임으로 운전 실력을 쌓으면 차량은 나만하지 않을 겁니다. 파티는 건강에 좋지 않지만 아드레날린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법을 배움으로써 사격과 은신 기술이 향상됩니다. 도대체 파티에 가서 뭘 하길래 은신 능력이 올라갈까요? 그나마 이해가 되는 건 잠을 적게 자면 기력, 힘, 은신, 폐활량 모두 줄어드는 것인데 일찍 잠자리에 들면 성격도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토리 모드 저장 시 3인방의 수면 시간 중 트레버가 가장 많이 잡니다. 네, 성격 정말 좋죠. 자, 이제 부모 유전자를 봅시다. 9세대 부모 유전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엄마 아빠를 고르고 둘 중 누구를 더 닮았는지만 고르면 됐지만 과거엔 조부모를 고르고 각 조부모의 유사 정도를 결정해서 부모의 얼굴을 고른 뒤 캐릭터의 유사 정도를 고르는 시스템이었죠. 처음엔 엄마 우성이길래 영문판을 찾아봤는데 resemblance. 참고로 your resemblance는 유사 정도로 번역했는데 굳이 우성이라는 어려운 말까지 써야 했나 싶네요. 온라인 주인공의 부모 중 이스트에그로 다른 락스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9세대에도 존재했습니다. 과거엔 특수 아빠라고 해서 일반 버전에선 존 마스턴만 등장했지만 콜렉터 에디션에선 클로드나 니코, 엄마로는 미스티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미스티가 누구냐고요? 바로 GTA3 포스터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작화 설정이 지금이야 누구나 고를 수 있도록 바뀌었죠. 외모 선택도 특이합니다. 9세대는 현재 레데온같이 나이 설정도 가능했으며 외모 변경 사항 또한 너무 한정적이었죠. 게다가 9세대는 이렇게 3가지밖에 정하지 못했으며 차세대에선 더 다양한 외모 변경, 의상, 얼굴을 고를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이 끝난 주인공의 준비 화면도 골 때리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달랐던 온라인 캐릭터 생성을 마치고 나면 튜토리얼이 시작됩니다. 시네마틱은 차세대와 똑같지만 차세대 온라인에선 들을 수 없는 라마의 대사가 나옵니다.
say, baby, it is a gang of opportunities in Los Santos. I mean, that's if you got the nuts or the, but you know, your boy know people all over the city. Like my boy Hal, he like literally the best mechanic in town. And my boy Simeon, you know, he the best bullshit artist in town with his bullshitting ass. And my boy G, or any of the homies from family, baby, you straight. Matter of fact, I'm gonna run you to Hal's right now, cause he might get you a little race or something.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You like cars, right? Yeah, put up a little wager, you know? I got my money on you, baby. I got a lot of shit on you. Ooh, wait, that's my shit. 보셨다시피 라마는 이미 시몬과 하오, 제랄드와 알던 사이로 나름 온라인 캐릭터가 로스산토스에 정착하는 스토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세대에서는 그냥 말하는 신용만 나오는데 원래는 대사가 있었던 거였죠. 이렇게 로스산토스에 도착한 온라인 캐릭터에게는 다행히 날파리가 날라오지 않습니다. 브라이오니, 토니, 요원14, 레스터,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핵쟁이가 없는 건 또 아니었네요. 자, 다시 초세로 돌아왔습니다. 9세대 당시에도 공세, 초세, 조직 세션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9세대 캐릭터가 차세대에 있는 캐릭터에게서 초대를 받거나 조직 세션에 들어가려 하면 버전이 맞지 않아 들어갈 수 없다는 문구가 뜨죠. 상호작용 메뉴도 보면 일단 CEO나 모터, 대용이동수단 등 많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항목도 없듯이 한번 설정한 외모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럼 9세대 당시 주요 돈벌이 수단인 연락책 임무부터 살펴봅시다. 구습격까지만 출시된 9세대 온라인은 연락책 임무가 구습격만큼 많이 하는 컨텐츠였는데요. 당시 연락책 임무 시스템도 많이 달랐습니다. 시작하고 바로 임무 탭에 가보면 아무런 임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고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 압류를 하고 싶다 해도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연락책에게서 연락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임무였습니다. 지금은 특정 레벨이 되면 연락만 올 뿐 쌩까고 카지노 임무를 해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당시엔 연락책에게서 오는 임무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음 임무가 해금되는 정말 스토리에 충실한 빡센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고급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는 연락책 임무 말고는 답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레벨들이 곧 해금 순서였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합법 아니 조이스틱으로 연락책 임무를 수행한 결과 드디어 습격을 진행할 수 있는 12레벨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사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저는 유비의 마법으로 차도 팔고 시몬의 반입 반출도 하고 연락책 임무도 계속했죠. 네, 시몬의 반입 반출은 여전했습니다. 참고로 샤크카드 또한 9월 15일부터 판매가 중단되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해금되는 정겨운 시네마틱들을 보면서 이제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모였네요. 친구 없는 자수성가형 온라인 캐릭터는 마침내 고층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말 나온 김에 온라인 사이트도 리뷰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멈춘 만큼 사이트들 또한 옛날 UI로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당시 가장 좋은 차량은 그냥 슈퍼카면 좋은 차였고 워스톡에선 라이노 탱크와 버자드, 참고로 RPG나 미니건처럼 레벨 제한이 있었고 방탄구르마 같은 습격용 이동수단은 해당 습격을 깨야만 살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워스톡에는 안 보이지만 휴메인 습격에 등장하는 발키리나 히드라, 인서전트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룩스로 디럭스의 가격은 여전히 $10,000였습니다. 당시 물가를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네요. 장점이라 하면 일단 자동차 재원이 당시엔 수치적으로 나와 더 세밀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가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차세대에서는 모두 그래프로 바뀌었죠. 이제 아파트도 사고 레스터도 만나고 마침내 플리카 습격을 합니다. 일단 습격을 준비하면서 나오는 시네마틱에서도 그래픽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콘솔이라 자동 조준으로 적들을 쉽게 죽일 수 있어 조작은 편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없는 저는 공세 유저랑 진행하는 바람에 정말 재미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매칭 시간은 거의 오버워치 뺨치는 수준에다 무려 레벨 500이나 되는 유저를 만났는데 구루마를 깨는데 3번 중 2번은 500렙 트롤로 다행히 4트만의 구루마를 손에 넣을 수 있었죠. 그렇게 준장만 도와주고 탈주합니다.
와, 나갔어. 하지만 다행히 10분 뒤에 다른 분과 함께 플리카 습격을 한 번에 깼습니다. 사실 다른 습격들도 해보고는 싶었으나 정신 건강을 위해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세대 GTA 온라인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9세대 온라인에선 즐길 컨텐츠가 9습격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세대 서버에는 유저들이 많이 있었고 핵쟁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9세대에서 키웠던 캐릭터는 버려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세대가 나왔을 당시 락스타는 락스타 소셜클럽 연동을 한 계정에 한해 9세대에서 키웠던 온라인 캐릭터를 새 플랫폼으로 이전할 수 있는 캐릭터 이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캐릭터의 모든 현금, 부동산, 랭킹, RP, 업적, 트로피 등 모든 것들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사진이나 즐겨찾기한 작업, 리더보드는 전송되지 않았죠. 아마 이 시스템은 이번 플스5에도 적용될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9세대 GTA 온라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상 장상이었습니다.